예비 학생들에게 학비 보조 혜택을 주자는 내용의 일명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 법안이 또다시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지사가 거부한 법안이어서 이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임승찬 기자입니다. 서류 예비 학생들에게 거주학비를 적용하는 AB540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의 서류 예비 학생들은 공립대학 진학 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융자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서명돼야 하는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 SB1301의 통과를 위해 주지사 사무실 앞에 모인 한인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미래를 위한 주지사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봐서 이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우리 커뮤니티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지사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드림 액트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AB540의 존속 자체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AB540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다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매년 UC와 칼스테이트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는 서류 예비 학생들이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거리로 내몰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UC 계열, 칼스테이트 학교들 다 합쳐서 1년에 1만 8천 명입니다. 이 1만 8천 명의 학생들을 길거리를 내모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 통과와 주지사의 거부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을 할 것이란 100%의 확신은 없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서류 예비 학생들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케이타 뉴스 임승찬입니다.